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동영상 관련 촬영 팁을 올리고 있는 A87 브룩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영상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영상 촬영 자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바로 메모리 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모리 카드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4K 영상을 찍는데 메모리 카드가 4K를 담을 수 없는 메모리 카드라면 4K 촬영이 불가능하죠. 카메라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가 해당 영상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 이걸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메모리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메모리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메모리 카드의 종류부터 잠깐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요런 SD 메모리 카드가 있고요.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는 요거보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 정말 작아서 메모리 카드를 담는 장비 자체의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DSLR 이상이 되면 CF 메모리 카드라는 걸 쓰는데, 그거는 왜 저희가 예전에 닌텐도 패밀리 오락기에 조그마한 미니 사이즈 팩, 약간 요 정도로 생겼어요. 크기도 그거랑 제 기억엔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다룰 메모리 카드는 SD 메모리 카드, 바로 요 제품의 처리 속도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미지와 자막 그리고 음성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D 카드의 저장 용량에 따른 분류입니다. 아마 SD 카드를 구매하실 적에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용량일 텐데요. SD 카드는 용량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냥 SD 카드, SDHC, SDXC 뭐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그냥 SD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는 4기가 미만의 용량을 가졌을 경우에, 그리고 SDHC는 4기가에서 32기가 사이의 용량을 가졌을 경우에, 그리고 SDXC는 64기가 이상의 용량을 가졌을 경우에 불리는 이제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SD 카드 용량을 기준으로 용량이 몇 기가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명칭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라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속도. 자, 속도는 일반적으로 클래스라고 불려요. 클래스는 이제 2, 4, 5, 10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SD 카드를 보시면은 오른쪽 구멍이 뚫려 있는 이제 동그라미 숫자 안에 숫자가 바로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최소 전송 속도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거 이상의 속도는 보장을 한다, 보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2는 초당 2메가, 4는 3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클래스로 표기되는 최고 속도는 12만당입니다. 그래서 10클래스는 최소 10메가의 처리 속도를 보장한다는 거죠. 이제 클래스 외에도 속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UHS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컵 안에 담겨있는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고, 1, 3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해요. 1은 초당 10메가, 3은 초당 30메가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클래스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UHS는 데이터를 쓰고 이동하는데 이론상 이제 표현되는 최대 전송 속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UHS가 표기된 SD 메모리 카드는 대용량 혹은 고화질 동영상 촬영에 적합한 메모리 카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플레임이 울트라 하이 스피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UHS 메모리 카드가 일반 SD 메모리 카드보다 속도도 훨씬 빠르고 비싸다는 것,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는 디바이스가 UHS를 지원하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즘 나오는 뭐 카메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UHS를 지원을 합니다. 뭐 하지만 지원을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를 좀 잘 살펴보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동영상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속도가 어떻고 용량이 어떻고 요거는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하는데 어떠한 SD 메모리 카드가 적합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어떤 메모리 카드를 써야 할까, 요런 질문이 좀 떠오릅니다. 제가 제시드리는 가이드는 좀 이래요. 무조건 UHS2에 클래스는 스피드 클래스는 10, 그리고 용량은 제일 큰 걸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소니 제품을 좀 예로 들어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건으로 좀 따지면은 그냥 용량 무시하고 앞서 말씀드린 UHS-2의 버스 클래스 10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메모리카드 하나에 10만원이 그냥 넘어갑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용량 16기가짜리로 그냥 쓰는데 하루에 동영상 찍고 PC로 옮기고 찍고 옮기고 이걸 반복해서 용량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이게 속도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진짜 커요. 정말 개빠릅니다. 뭐 아무튼 만약에 본인이 촬영하는 영상의 종류가 FHD나 그러니까 1920, 1980 사이즈의 영상이라면 뭐 굳이 UHS 메모리 카드까지는 필요가 없고 일반 SD카드에 클래스 10 정도만 써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 이상 그러니까 4K나 뭐 2K, 5K 이렇게 되는 동영상을 촬영을 한다면 UHS 제품을 쓰는 게 맞습니다. 오늘의 촬영 팁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